근데 당근 애호박 이거는 편의점에서 안 팔. 그러니까 저기 마트를 가자고. 저기 롯데마트. 알겠어. 거기는 가방을 메고 여기 넣어놓으면 괜찮대. 아, 진짜. 금방 찾아오지. 너 뭐 살지 다 해놨지. 설계 당근 애호박 뭐야 엉아지. 퓨리 용국이 형, 용국이 형. 용국이 형 몰라? Nope. 퓨리 용국이 형. 퓨리야. 퓨리. 얘 안고 들어가 되죠? 네. 애호박. 애호박은 애기 호박이야. 아니라 진짜. 뭐 여기서? 피리의 고향이지. 이름이 뭐라고? 야채죽? 황태 야채죽. 티거 보양 시켜준다고 해줬었는데 티거 안 먹어서 내가 먹었어. 또 당근. 얼마? 이제 닭가슴살? 자,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첫 번째로 나오시는 천혜가 이제 많이 사지 말고 남았다. 감사합니다. 끝이야? 여기 꽂아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뒤로 와. 머리 잘렸어. 자, 이제 퓨리를 위한 황태 야채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림에. 황태 뭐? 야채죽. 황태 야채. 그거 아닌데. 황태 야채죽 강아지 보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o. 오케이, 됐어. 첫 번째, 황태를 찢어서 물에 불린다. 그게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에 무조건 불려놓고 끓여. 다섯 개가 들어가? 닭가슴살을 찢어? 찢어야 돼. 왜냐면 난 황태랑 같이 끓일 거라서. 황태를 불리고 찢어. 찢어. 너 요리 잘해. 저 엄청 못해. 그러니까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잘 써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채 썰어야 돼. 채 써는 거 알죠? 응. 얇게. 응. 완전 조각 조각. 왜냐면 이 보통 야채 안 넣는데. 얘가 야채를 안 먹어. 고기에 넣어놔야 돼. 그래서 이게 마치 야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래서 완전 얇게 넣으면은 이게 야채인가? 그러면서 먹는 거야. 너무 얇 그거여가지고. 그래서 조각조각.
만들어 놓으면 진짜 그럴싸해. 엄청 죽? 약간 죽 까지 할 필요는 없고 국물이 좀 있는 거죠. 먹어봤어요? 저는 좀 먹어봤어요. 약간 우리가 뭐 사람이 먹을 왜 간을 안 치니까 사람이 먹는 먹기에는 그런데 그럴싸한데 이제. 동안 불려놓는 게 좋은데 그래 염분기가 다 빠져서. 근데 우리는 나는 아침부터 불려놨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다 안 빠졌을 수 있으니까 약간 한번 끓여서 물을 또 한번 다 버리고 다시 끓이면 돼. 그럴 때 야 그 가시는 어떻게 다 발라? 완벽하게 못 바를 것 같은데 그 완전 큰 가시들 있거든요. 만져보면 그런 애들은 발라줘야 얘네들이 목이 안 걸리니까. 딱 만져보면 있어요. 큰 가시. 끓여. 한번 끓이고 물을 버려? 이 끓일 때 이렇게 하얀 거품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다 염분이지. 물론 염분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간이 아예 안 되게 다 해버리는 게 좋아요. 다시 끓여? 네,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 돼. 이제 제대로 끓이는 거야. 네. 다음은 뭐다? 이 황태를 끓일 때 닭가슴살도 같이 넣는다. 고기 넣는다. 먹어. 야채 넣고 마지막에 먹어. 몇 분 끓이고? 그거는 피? 피? 네, 물이 살짝 부족한 것 같으니까. 부어줘야 돼? 아니, 난 있어. 지금 기분이 필이 왔어? 응. 약간 끓잖아 지금. 아, 끓어 지금? 응. 보글보글 끓. 보글보글 끓 때. 호박에 호박 넣고 애호박. 국물도 엄청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라서 국물도 보양식이야? 네, 국물이랑 같이 줘야 돼. 건더기만 주는 거. 과연 정말 영양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게 야채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하나만 넣는데? 딱 하나. 언제 된 거야? 이 좀 쫄고 피리가 거의 다 됐대.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
들어봤습니다. 이게 보이죠? 노른자 풀리는 거 풀어줘요. 근데 이제 얘를 그 밥그릇에 옮길 때는 죽처럼 보이죠? 국물을 많이 넣는다. 완성? 거의 완성했어. 다 완성했어. 오. 근데 이게 지금 뜨거워서 지금 못 먹고 식혀야 돼. 국물은 없어도 돼? 국물 좀 있어요. 식었어? 네, 다 식었어. 이제 반뜩. 아, 맛있어! 맛있는 거지. 피리 간식 먹자! 그리고 둘이 배고프지? 간식 먹자. 이거 먹어. 오, 먹는다 먹는다. 아~ 먹네. 퓨리야, 퓨리 이거 먹자. 이게 양식 맞췄어. 오, 퓨리님. 오. 와. 아. 오. 아, 형 소리 내가 지금. 아, 진짜. 오, 먹는다. 뭐 먹었어? 야채 먹었어. 야채 먹었어. 오, 야채 먹었어. 황태도 먹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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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먹었어. 오, 오, 기적이다, 기적. 고기 완전 고기만 먹었다. 고기는 맛있어. 빵. 네, 이렇게 황태 야채 쭉 쭉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어떠셨어요, 퓨리 씨?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강아지 보양식 강보. 아,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네. 뭐야? 내 얼굴은 만져도 괜찮은 너에게. 누가 만져도 되는 거야? 뭐 이거를 사면 만져도 돼? 네. 나 만져도 돼? 네. 야, 나도 책 내고 싶어. 어떻게 내야 돼? 출판사에서 전화해볼까 내가? 출판사에 먼저 전화해볼까? 자, 끝! 안녕! 간식을 주세요. 시끄러운 나의 삶 the wrong way I will always 이건 영원